수육 완성! 보기만 해도 통통한 아기 위! 아, 나 그거들 나 좀 안 돼. 눈 깜빡하면 없어질 세라 인기 만점인 아기 위. 이거 소고기 씹는 맛보다 더 좋아. 아니, 육고기 같아, 육고기. 육고기? 네. 위 부분이 이제 물론 살코기도 맛있지만 이 부분이 좀 쫄깃거리고 그래서 특별히 더 맛있습니다. 입맛대로 골라 먹는 아기 수육 매력있다 너. 마지막으로 찾은 아기 음식점. 이탈리안 음식점의 아기 요리란 그럼 혹시 아기 파스타 두 개 주시겠어요? 아기 파스타 두 개. 네. 슬라이스인데 주문하신 아기 파스타 나왔어요. 와. 주문하신 아기 파스타 나왔습니다. 우와. 우와. 맛있겠다. 아기가 파스타예요? 이게 아기인가봐. 시선 집중. 아기의 이색 변신. 아기 파스타.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맛. 도톰한 아기살부터 한 입에 쏙 하고 넣는데 그 맛은? 아니, 그걸로는 부족하지. 그렇지, 그 면이랑 같이 먹어봐야지. 아, 면이 먹을 줄 아시네. 근데 말씀드려도 되게 탱글탱글하고 그 아기 살 특유의 성에 씹을수록 아기 향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아기라고 생각하면은 아기찜 이런 거 많이 생각하는데 이것도 분명 매콤하고 근데 약간 좀 토마토가 들어가서 아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느끼하지도 않고 그리고 막 부스러지지도 않아 심지어 아기가 다 살아있는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이것이 바로 아기 파스타. 담백한 아기와 쫄깃한 파스타의 짜릿한 만남. 하, 저 김현정도 처음 보는 아기 파스타. 하, 이거 아무래도 딱 내 스타일인데. 저기 셰프님, 아기 파스타 한 접시 후딱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아기입니다. 우선 아기 파스타에 들어갈 아기를 손질하는데요. 이렇게 큰 아기에 비해 살이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파스타 같은 경우는 포크질로 먹기 때문에 순살만 씁니다. 하지만 아기 한 마리에서 손질한 순살로 파스타 여섯 그릇은 거뜬하다는 사실. 다음은 대파, 양파, 레몬, 월계수잎, 화이트페퍼, 화이트와인 등을 넣고 끓인 물에 아기를 넣고 잡냄새를 없애주는데요. 일체 초벌이니까 살짝만 익혀집니다. 그리고 채로 건진 아기는 바로 얼음을 넣지 백! 근데 샷,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여기에도 레몬이. 바로 쓰면은 흐물흐물해지는데 얼음에 담그면은 이것처럼 이렇게 탱탱해져. 탄력이 탱탱해져 진짜. 아기 파스타의 기본 재료인 마늘과 베이컨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아기를 넣고 와우, 어머나 세상에. 맛있겠다. 요래 볶아주다가 말린 토마토를 넣고 또다시 요래 앞뒤 좌우로다가 돌리고 흔들어줬어요. 마지막으로 시원한 맛을 더해줄 조개 육수와 토마토 소스, 파스타 면을 넣고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물을 가해주면 탱탱한 면과 담백한 아기의 살이 입안에서 동실동실 춤을 춘다는 아기 파스타 완성. 특히 아기는 콜라겐 성분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서 환절기 피부 관리에도 으뜸이라는데요. 와. 그래서 이제 여성들에게 더욱더 인기 만점인 아기 파스타. 어때요? 그냥 아주 입에 착착 달라붙지, 그지? 아기는 탱글탱글하고 촉촉한 느낌이 많고 파스타는 면이라서 잘 넘어가는데요. 그 둘이 만나니까 되게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먹으면 살도 막 통통하니 잘 올라있고 아주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봄철 막바지 다양하고 이색적인 아기 요리로 건강도 챙기고 입맛도 챙기고 행복도 챙기세요. 바로 지금이다. 하여튼 사람이든 생선이든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좋게 생겼는데 맛있잖아요. 이게 또 간이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네. 좀 특이한 보양식 찾는 분들은 드셔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특히나 우리 새신랑이신데 간 해독도 많이 하고 장가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챙겨 드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좋은 음식 먹으러 떠나보겠습니다. 택시 맛객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 멀리 순천으로 왔다고 합니다. 어떤 기사님께서 좋은 맛집을 소개해 주실지 함께 가보시죠. 전국 방방곡곡 숨은 맛집 찾아 산만리 2013년 반 택시